그리움이다.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모창이지만 그 어떤 그 조용필 선생님의 제스처라든지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나 시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생긴 것도 닮아진 거 충분히 그래요. 조용필 씨 같아요. 순간순간.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필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다 생각하니까 막 몸이 천주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순우 씨가 모창대 1위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네. 아마 이번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가수분 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자리 양보해 주시고요.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떠나버린 뒤 달아든 어설픈 나의 눈빛이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되돌려보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을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도저히 와 멘붕 멘붕 진짜 멘붕 성수 씨 너무 감동이었어 와. 눈을 감고 들으니까 진짜 성실이 진짜 나와 주셨다니까요 아 진짜로 나도 모르게 엄지 손가락을 돌고 있어요 야 아니 이게 모창이라는 게 이게 예. 쉬운 게 아닌데 정 선생님 왜 이 두 분은 그렇게 모창을 완벽하게 잘하는 걸까요? 성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얼추 비슷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구강 구조 안에서 쓰는 아까 말씀하신 비강하고 구강 안쪽에 있는 이 바이브레이션하고 이런 라임들이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엔 생긴 게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안에 구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인 노력보다는 네네. 탁월한 입 구조가 지금 말씀하신 조용필 선생님과 네.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선우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제가 뵙기에는 노래를 좀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많이 네. 그리고 그 조용필 씨 워낙 사실은 워낙 거장이시고 네. 그 목소리 뭐 득음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음도 되게 쉽게 정복하셨는데 아까 하실 때 보니까 그 조용필 씨가 하는 약간 그러니까 발음 누르면서 머금으면서 하는 것까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네. 조용필 선생님은 거의 프로 수준이다. 네, 그렇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모창대 1등 하셨던 분이라면 네. 나머지 한 분이 만약에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분도 아마 1등 하실 거예요, 나가시면. 제가 그 정도로 오늘 실력이 대단하다, 두 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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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그러면 우리가 모창을 배우면 배우죠.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오, 그러면 조용필 네. 선생님 모창을 네. 어떻게 해야 포인트가 뭡니까? 네. 자, 예를 들면 네. 그냥 입으로 던지는 발음을 하면 보통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주음 이렇게 하는데 비음을 써서 코로 밀어붙이듯이 하는 거예요. 코로 밀어붙여라. 네. 첫 번째 포인트.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아!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그럼 진수 형 먼저 한번 이렇게 배워온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밀어붙여야 돼요. 금. 금.